조회수가 700만에 나오는 영상을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 만들기도 간단하고 아이디어도 좋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결과물이고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따라서 돈 버는 방법 시작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망치고 초반 성장을 느리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중요한 채널 지표가 되는데요. 내가 만든 영상이라고 친구나 가족들이 매번 봐주고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을 보여주는 채널이에요. 내가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내 구독자에게 먼저 받는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구독자가 적을 때찐 구독자가 내 영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구독 좀 해달라고 해서 모은 구독자 때문에 채널 성장이 더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처럼 막구독 이런 거 하면 채널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영상으로 승부를 보는 채널이에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구독자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시청자의 반응이 없다면 내 영상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 잘 만들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지 프롬프트는 챗GPT 활용할 거고요. 이미지 생성은 픽누멘, 영상 생성은 완비디오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부터 얻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챗GPT 검색하고 챗GPT 클릭합니다.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클릭하고 구글로 계속하기 해서 구글 아이디로 바로 가입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챗GPT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추가해 줄 건데요. 이미지는 영상에서 캡처 화면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캡처를 먼저 해볼게요. 윈도우에서 화면 캡처는 윈도우 키 시프트 그리고 S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화면 캡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화면 그냥 캡처해서 사용해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해서 저장 클릭해서 저장해주고요. 다시 챗GPT로 왔고요. 플러스 클릭하고 사진 및 파일 추가 클릭하고 아까 저장한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 클릭하고 영어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작성해줘 하고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 나오면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리고 매번 이 프롬프트를 쓰기 싫다고 하면은 프롬프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미지만 올리면 알아서 영어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작성해줘, 실행해줘 이렇게 썼고요.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미지 생성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플러스 클릭하고 사진 및 파일 추가 클릭하고 이미지 클릭하고 열기 클릭. 네, 그냥 여기 보내기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내졌고요. 이렇게 사진만 올렸는데 영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여기에 사진만 올리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미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픽누멘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AI 아트 제작을 위한 무료 AI 이미지 생성기를 클릭합니다. 가운데 무료로 생성 클릭하고 구글 클릭해서 회원가입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하고 무료 생성 클릭합니다. 픽누멘이 실행이 됐고요. 왼쪽에 생성 클릭하고 상단에 모델 선택 클릭하면 여러 모델들이 있고요. 이런 거는 클릭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그냥 기본 모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횡비 클릭하고 9대 16 클릭하고 종횡비 클릭하고 이미지 수를 두 개로 합니다. 무료 사용자는 두 개까지 가능해요. 두개 클릭하고 기본으로 이두개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넣어줍니다. 챗GPT로 왔고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픽룸엔에서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 제출 클릭하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한번더 컨트롤 V에서 넣어주고 작업 제출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클릭해 보면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닫고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어서 다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WAN 비디오를 검색하고요. 여기에 WAN AI라고 해서 AI 비디오 제네레이션 모델 이거를 클릭합니다. X 누르고 아래쪽에 로그인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로그인 위드 구글 클릭해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 크레딧이 없어요. 처음에 이거 클릭하고 체크인을 클릭하면 10크레딧을 줍니다. 클릭. 네, 이렇게 10크레딧을 받았고요. 이 크레딧은 오늘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내일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레딧이 없어도 영상을 무료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X 하면 여기에 10크레딧이 생겼고요. 왼쪽에 AI 비디오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서 픽루멘에서 만든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프롬프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는 구름 속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썼고요. 이거는 영어 입력을 해야 돼서 스페이스바 세번 누르면은 이렇게 영어로 바뀝니다. 이 기능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인스퍼레이션 모드 이게 켜져 있고요. 영감 모드라고 하는데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켜서 한번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딧이 없을 때는 여기 크레딧 모드 마우스 오버 해보면 릴렉스 모드가 있어요. 이거 선택하면은 크레딧 없이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영상 만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 2개 정도로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만들면 되고요. 저는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모드 선택하고 제네레이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8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이거 스페이스바 3번 눌러서 영어로 번역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구글 검색창에 몰입형 번역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몰입형 번역 클릭하고 몰입형 번역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 삭제가 나왔고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세번 눌러서 영어로 번역되는 거 이거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른 계정에 완 비디오를 실행을 해줬고요. 여기 클릭하고 픽루멘 이미지를 클릭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레딧도 이미 받아놨어요. 이번에는 사운드 이펙트만 끄고 다른 거는 넣지 않고 그냥 제네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제네레이트.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생성되고 나서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네,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구름 속으로 뭔가 들어가는 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어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의 다운을 받고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 부분을 이미지로 캡처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영상도 완성이 됐네요. 이거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만든 영상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게 조금 뭔가 더 신비로우면서 이게 더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음악이 없기 때문에 쇼츠나 릴스나 틱톡에 올리면서 조금 신비로운 음악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기존의 이 영상에 사용하는 음악을 따라서 사용 한번 해보세요. 다운로드 방법은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하고 다운로드 위드 워터마크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클릭해서 보면 네, 이렇게 신비한 구름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0만의 조회수가 나온 쇼츠 영상을 따라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을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고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다운이 됐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멈춰서 이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마지막 프레임에서 영상을 멈추고 이거를 캡처를 해줍니다. 이렇게 캡처가 됐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고, 저장하기 클릭하고, 다시 완 비디오로 왔고요. 여기에 삭제 버튼 클릭하고, 클릭해서 캡처 화면 클릭하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프레임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릴렉스 모드로 선택하고 제네레이트 클릭하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6초짜리 영상을 이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 보셨나요? AI 영상 제작은 아이디어와 센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고 공감 스토리를 만들어야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영상 많이 보고 시도하면서 아이디어도 나올 겁니다. 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만들고 싶은 영상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